네,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의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결국에 실적이 연동된 좀 장세가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주말에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매출, 인터넷 광고의 어떤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마트 최대 유통업체죠. 월마트의 어떤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결국에는 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사실 빅테크도 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든가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어쨌든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그런 좀 실적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실적 미스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많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떤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에 좀 직면해서 좀 마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 자체가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 경제 지표도 상당 부분 좀 부진하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좀 여전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역전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전 폭 자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치가 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희 7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75BP 인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꾸준하게 7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만약 예상치에 부합된다면 독일 시장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자체는 향후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어떤 그 경로, 그러니까 인상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연속적인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어떠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이제 9월 FOMC 회의에도 지금 이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이 가이던스를 좀 얼마큼 명확히 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 연준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가운데 좀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바뀌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를 좀 용인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독일의 그 경제 전망이 좀 묻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변화 여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